왜? 그거 좋아. 업어줘. 약간 지금 한숨 쉰, 지금 약간 한숨 쉰것 같은데? 되게 죄송한데 그럼 운동 왜 하셨어요 요즘에? 저 업어주려고 한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기다려봐. 이거 어디서 합니다. 여기 못 튀겨. 여기 잡고 이렇게 튀겨야지. 그래. 다 했어. 잘한다. 아씨,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 이겨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래, 새로운 교훈. 원래 보조기 차로 걸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 고민이 있어. 어떤? 목걸이를 하니까 손목 아프지. 하자. 할 수 있다. 하자. 잠깐만 안 걸어. 열 올라가요. 오케이. 시작. 오케이. 와, 엉덩이. 아, 다시. 아. 아니, 내가 이거 맞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떡하지? 아, 죽어요? 아파서? 무서워. 얼마나 아파요? 충격파는 참을 수 있을 만큼 가장 강하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프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아픈 건데요? 진짜 제일 약하게 시작해볼게요. 약하게? 그래서 잘 참는 편이에요. 오, 아직 괜찮아. 우와, 아, 오마이갓. 와. 이게 1단계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넣어? 1단계. 처음 하니까 이런 거. 아, 다시 못 맞을 것 같아. 아, 강도가 최대 20까지 있는데 지금 4였어요. 이게 짚는 자리에 너무 아파는데 15, 20 이렇게 맞아요. 나 어떡해. 아니, 땀이. 오마이갓. 2만 년 만에 화장한 것 같은 기분이 뭐지? 유튜브 15주년을 맞이해서 구독 1회에 엔젤 버클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켜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솔직히 말할까? 어제 또 가지 말까? 가면 뭐야? 사람들이 엄청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데 나만 인사 못한다고 이랬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 지 이제 7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초대도 받고. 자기야, 응? 갈 수 있어 진짜? 나는 반대. 왜? 아니, 무리했다가 지금 회복 잘해가지고 빨리 회복할 거를 지금 그렇게 무리하면 그게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민서 그럼 너무 우울한 게 집에만 있어서 안 그래도 우울한데 내가 이거 다친 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해서 유튜브 행사 그것도 영빈관에 초대가 됐는데 내가 다쳐서 안 가면 난 더 우울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대신에 오빠를 잘 찍고. 오늘 너무 기다렸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올 것 같고 내가 친해지고 싶었는데 처음 보는 유튜버들도 막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이제 막 다 가서 막 인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아쉽고. 대신에 오늘 소민즈 미션은 이제 제가 나 저 사람이 친해지고 싶어 하면 나 대신 이 대신 아이가 가서 친해져 와야 되고 제가 못 움직이게. 알았어. 신발도 없어서 목 높은 신발을 신었어. 다리 무리하면 안 돼. 잠깐 뭐야? 평생 무리되는 아니야? 100 테이블. 예! 하나, 둘, 셋. Can you introduce to our fans? Hi everyone, I'm welcome. Thank you so much. 왠지 조금 정답은? 7개 보세요, 7개. 여기 너. 자. 7개. 맞춤 쳐.
같은데. 아, 접었어. 너무 아픈데? 아, 빨리. 자기야. 근데 나 때문에 자기 힘든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괜찮아. 아. 어우, 가벼워. 너무 가벼워요. 어, 습기 찼어. 어, 열심히 노력해 지금. 아, 여기 다시 한번 습기 찼을게요. 네, 알겠어. 더 무서워. 너무 소리 안 들어. 병원에 갔다가 엄마가 싼 샌드위치. 우리 엄마는 나 살찌지 말라고 이렇게 샌드위치도 조그맣게 싸준다. 맛은 있네. 여기가 세종대학교 근처여가지고 세종대학생들이 걸어다니는데 녹잔 줄 알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재활치료 중인데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스트레칭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이 들면 들수록 이렇게 자주 다치는데 스트레칭을 해서 인대랑 근육이랑 이런 게 유연하면 진짜 다치는 확률이 훨씬 훨씬 낮아지는데. 와, 내가 충격파를 받아보니까 이거 받아본 사람만 알아. 충격파 받아본 사람들 진짜 댓글에 진짜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써주세요. 너무 아파. 근데 대박은 저는 탁탁탁탁 진짜 약한 정도 받았는데 내 뒤에 분은 소리가 짝짝짝짝이야. 근데 그걸로 5분 넘게 받아. 난 못해. 저 근데 참을성 많거든요. 저 체대 나와가지고 침도 많이 맞아보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찾냐.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나아야 되니까 억지로 그냥 이 약물을 참는데. 다음에 민수를 데리고 와서 내가 맞는 걸 보여줘야겠어.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 충격파는 살면서 경험을 안 해보면 좋을 만한 그 정도의 고통이었어. 근데 빨리 낫고 빨리 낫는 것 같아. 근데 충격을 주니까 평소 통증은 좀 많이 줄어요. 아, 오늘 처음으로 걷기랑 계단을 제대로 해봤어요. 내가 평소에 걷고 계단을 오르고 숨쉬고 두 발로 샤워하고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파보니까 뼈저리게 깨달았어. 근데 이쯤에서 다쳐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같은데? 지금 너무 아파. 아, 제가 어지러워. 잠깐 그만해. 너무 걷고 싶은데 너무 어지러워. 이게 어지러우니까, 아니, 아프니까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저으니까 이석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갈까요? 갈까요? 네. 좀 몰라. 기도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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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